어떤 걸 씹었을 때 꼬득꼬득하고 식감이 더 좋을 것 같으신가요? 더욱 깊은 양념장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맛있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겨울이 되면 좋은 재료가 마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무인데요. 자, 오늘은 이 겨울무로 대박진 무생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겨울무는요 정말 좋은 재료, 아주 으뜸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린맛이 약하고 굉장히 단맛이 좋아서 좋은 재료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여름에 나오는 여름에 얻은 무로 무생채에서 드시면 꿉꿉함도 느끼셨을 거고요. 단맛도 좀 약하고 항상 좀 아쉬운 거 느끼셨을 텐데요. 여름에 무생채 한 번에 드셨다면요, 겨울에는 10번에 드셔도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자, 그럼 무생채 어떻게 하면 색도 예쁘게 낼 수 있고 먹었을 때도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평소 무생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소금에 절이고 그리고 나서 씻어서 한번 양념하시거나 아니면 절인 상태에서 양념을 무치시는 분들 많으셨죠? 그런데 저는요, 마늘도 무와 별도로 따로 절 버릴 거고요. 그리고 양념을 배합해서 숙성 후에 버무려 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색이 예쁜 무생채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첫 번째, 좋은 재료를 골라야 똑같은 레시피로 만들었을 때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네, 무생채 하실 때는요 초록색이 많은 부분을 사오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무의 하얀 부분은 매운맛이 강하고 초록 부분은 단맛이 강한데요, 무 하얀 부분은 보통 국을 끓여 먹고요,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무생채나 생으로 많이 해서 먹죠. 단맛이 강한 겨울무도 초록색 부분은 더 달겠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제게 여쭤보는 데요, 무껍질 그대로 생차셔도 되고요,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생채에서는 저는 무껍질을 제거해 줄 텐데요, 씹었을 때 질긴감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필러로 껍질을 꼭 제거하고 준비해요. 자, 이렇게 준비한 무는요 이제 오늘 오래 절여서 꼬득꼬득한 무생채 겉절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꼬득꼬득한 무생채를 만드실 때는요 최대한 얇게 뽑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칼로 썰어서 얇게 썰면 손목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주방 그릇 가게나 또는 다이소에 가시면은 이렇게 채칼 팔거든요. 자, 깍대기를 빼고 밀면 두껍게 나올 거고요, 깍대기를 끼고 밀면 얇게 나올 거예요. 자, 무를 소금에 절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는 짧게 썰어서 절이게 되면은 나중에 양념까지 묻혔을 때 무생채가 볼품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길게 뽑아야만 절이고 양념에 묻혀도 굉장히 볼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썰어서 준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차칼을 세우고 무를 뉘어서 쭉쭉 밀어서 얇고 길게 뽑아주시는데요, 이때 아주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채칼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날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밀 때 힘없이 밀다 보니까 무가 나왔을 때 앞에 것보다 힘이 없지요. 그래서 장갑을 꼭 끼시고요, 밀 때는 확실하게 밀어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무 모양이 반듯하고 예쁘게 살아있게 나오게 돼요. 겨울무라 그런지 수분이 굉장히 많은 게 느껴지는데요,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볼에 물을 담아주시고요, 천일염 2큰술만 넣어주세요. 오늘 할 무생채는 매콤하고 꼬득꼬득한 식감을 강조하는 무생채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절여주는 건데요, 겨울엔 꼬득꼬득한 무생채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자, 이렇게 뒤적인 후에 넓게 펼쳐서 이제부터 1시간 기다릴 텐데요, 1시간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15분마다 한 번씩 오셔서요 이렇게 한 번씩 뒤적여 주셔야 골고루 잘 절여지겠죠? 자, 무를 절이는 동안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마늘도 같이 절여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양념을 또 만들어서 배합해준다고 했는데요, 김치 만들 때도 우리가 양념 만들어 놓고 배합도 될 수 있게끔 뭐 30분, 1시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김치에 펴 바르는데요, 김치와 마찬가지로 무도 절이고 마늘도 절이고 양념도 만들어서 30분 정도 숙성, 배합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무생채 만들어 먹어보시면 너무 맛있어 깜짝 놀라실걸요? 준비한 볼에 다진 마늘 반큰술만 넣어주시고요, 자, 고춧가루 5큰술 넣어주세요. 까나리 액젓 2큰술, 매실액 2큰술. 자, 고급스러운 맛을 내기 위해서 참치액 1큰술만 넣어주시고요, 무생채의 윤기 그리고 살짝의 단맛을 더해주는 올리고당 1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생강가루 3분의 1큰술 넣어주시는데, 생강가루가 아닌 생강을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다진 생강 대신 생강가루를 넣으면은요 생강이 씹혀 쓴맛이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생강의 은은한 향이 골고루 퍼져서 생강가루를 넣게 되면은요 더욱 풍미를 깊게 해요. 자, 식초 1큰술 넣어주세요. 자, 끝으로 설탕 1큰술만 넣어주시고요 이대로 잘 배합해주세요. 자,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고 30분 정도 실온에 두면 숙성이 되면서요 고춧가루의 풋내도 잡을 수 있고 더욱 깊은 양념장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자, 물을 1시간 정도 절이고 나면 이렇게 꼬득꼬득해진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찬물에 깨끗이 한번 헹구어주세요. 자, 제가 손바닥 위에 보여드리는 거는요 10분 절인 무 그리고 1시간 절인 무예요. 자, 어떤 걸 씹었을 때 꼬득꼬득하고 식감이 더 좋을 것 같으신가요? 네, 바로 1시간 절인 무 한번 드셔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무를 얇게 썰었기 때문에 오늘은 대파 대신 실파나 쪽파를 이용해서 꼭 한번 넣어보시고요. 자, 썰어둔 쪽파는 바로 넣지 마시고요 1차로 무만 양념을 넣어서 버무려주세요. 그래야만 무에 골고루 양념이 배어서 색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무에 있는 수분을 이용해서 뭉쳐있는 양념을 살살 풀어주면서 골고루 잘 묻혀주세요. 자, 이제 준비한 쪽파 넣어서 살살 버무려서 맛있게 드시면 꼬득꼬득한 무생채 겉절이 완성이에요. 정말 맛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색도 예쁘고 정말 먹음직스러운 무생채 만들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평소에 절이고 양념도 배합하고 마늘도 절여준다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수분이 많은 겨울무는요 채 썰 때 두꺼운 것보다 얇게 썰어서 먹는 게 더 꼬득꼬득하고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양푼에 무생채 듬뿍 넣으시고요 참기름 반 큰술만 딱 넣어서요 비벼서 한번 드셔보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맛있습니다. 무생채 좀 더 추가해도 맛있겠어요. 평소에 집에서 간장 계란밥 많이 해서 드실 텐데요 이번 겨울에는 간장 계란밥 대신 무생채 넣은 무생채 밥 한번 드셔보세요. 굉장히 맛있으니까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제가 한 입 이렇게 먹었을 때 입안에서의 이 무생채의 아삭함과 그리고 약간 꼬득꼬득한 느낌, 어떤 느낌인지 혹시 느껴지시나요? 소리로만 자세히 들어보셔도 느껴지실 거예요. 이야, 저거 맛있겠구나 라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우리 어머님들도 무생채 또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겨울무 진짜 으뜸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해서 맛있게 드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난 요리